자, 시청자님들,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저도 간밤에 푹 자고 이제 출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, 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저기 사실은 국수가 제가 조금 모자랐어요. 그 이게 어제 먹다 남은 뭐 김치 썰어는 거 뭐 이런 건데,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여전히 물은 잘 나와. 응? 여기도 칼칼, 여기도 칼칼.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저는 워낙 국수 광이기 때문에, 자, 아침에 어쨌거나 입이 좀 깔깔하고 이런 게 맞는데,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먹고 이제 물이 많이 줄었나? 아이고, 물이 많이 줄었네. 물이 많이 줄었네. 자, 도깨비 집에도 아침 이 햇살이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어제 태풍 때문에 이 수위가 많이 불었었는데, 지금은 이제 많이 물이 자, 오늘 아침에는 이제 또 이 출근해 가지고 또 택시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아이고 참, 그래도 정말 뭐 빈속으로 갈 수는 없고 끌라. 어떤 사람은 너무 국수를 많이 자주 먹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,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, 그러니까 이 정도면. 자, 그리고 어제 실방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, 여기 어제 제가
국수에 이렇게 얹어 먹으려고 양파 볶음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제 그만 깜빡하고 이걸 이렇게 파가지고 오늘 아침에 냠냠